요주리가 작아 보여. 요주리가 쪼꼬미 애기처럼 보이네. 태아, 반갑습니다, 여러분. 스키드킹 태국입니다. 자, 올겨울 비도 많이 오고 바람도 많이 불고 날씨도 안 좋아서 출조를 많이 못했어요. 하지만 제가 영상을 만들려고 타이라바 낚시도 갔다 오고. 오, 뭐가 좀 치는데. 왔다. 아따, 오랜만에 참돔 선봤지? 그래. 참돔입니다. 바다 미녀. 왔다, 바이트. 아유, 싸이 된다. 왔어요, 제대로 왔어요. 와, 대박. 아, 좋다. 찬다. 좋다. 아, 좋았습니다. 예. 네. 오, 애법 찬다. 아, 사이즈 괜찮은데. 오징어 낚시도 갔다 오고. 오고, 물었다. 그렇지. 왔다. 자, 오징어 왔습니다. 얼마나 한번 보자. 먹어. 왔어. 아이고, 쬐깨나다. 되게 물었어요. 쬐깨나네. 네. 왔다. 빵야. 18. 왔다. 나랑 똑같이 생겼네. 아, 좀 뭔가 자꾸 아쉽네요. 이게 뭔가 낙지낚시도 갔다 오고. 나도 왔다 빵야. 왔어요. 나이스. 오, 이거도 조금 묵직한데. 낙지야, 남는 낚지. 오, 빠졌다. 나이스. 와, 다올리가 빠졌다. 네, 전국 이곳저곳을 다니면서 계속해서 낚시를 다녀왔지만 영상을 만들 거리가 안 나왔어요. 자, 그래서 오늘 300km를 달려서 오늘은 서해 보령권 무창포를 찾았습니다. 자, 오늘 해볼 낚시는 뭐냐? 봄 쭈꾸미를 잡으러 나왔습니다. 오랜만에 쭈꾸미, 쭈순이 얼굴 한번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Let's go! 자, 봄 쭈꾸미 낚시는 이제 우리 시즌 가을처럼 많은 마리수는 안 나와요. 많은 마리수는 안 나오지만 그래도 한 마리 올라오면 사이즈가 좋은 녀석이 올라오기 때문에 조금 굶주렸던 손맛을 달랠 수 있는 그런 낚시라고 보시면 됩니다. 히트! 나온다! 컴온! 아이고, 오늘 멀어. 뒤에서 왔다, 뒤에서. 아이고야, 여기 있지. 아, 대박이다. 나온다. 많이 잡은 사람 지금 3마리. 저 빼고 다 잡았어요, 지금. 다 한 마리씩은 다 잡았어요. 아, 내 빼고 또 다 잡네. 골치 아프네, 이거 오늘. 도착하자마자 이른 아침부터 쭈꾸미는 올라와주고 있습니다. 하지만 아직 저에게는 쭈꾸미가 없어요. 왜 이 쎄한 느낌은 뭘까? 쭈순이까지 안 놀아주네. 잠순이도 안 놀아줘. 오순이도 안 놀아줘. 낙순이도 안 놀아줘. 쭈순이도 안 놀아주면 난 어떡하노? 하나, 둘, 셋. 없어. 맹맹 히트! 뒤에 또 히트! 우와, 크다! 우와! 야, 진짜 큰 거 나왔다. 진짜 이제 봄주다 하는 거 나왔어요. 와, 진짜 크네. 이게 좀, 이게 봄주다. 와, 얼굴만하다. 그 채비나 좀 주고 가요. 와, 진짜 크네. 와, 진짜 히트! 와, 또 왔다. 뒤에 또 왔다. 또 왔어요. 와, 진짜 크다. 와, 대박 크다. 아니, 웬만하면 저 쭈꾸미 크다 안 하거든요. 봐봐요. 와, 요주리가 작아 보여. 요주리가 쪼꼬미 애기처럼 보이네. 와, 내 빼고 다 잡아요. 나이스. 와, 드래기 막나 봐. 와, 또 히트! 못합니다, 이거. 이야, 나 빼고 다 잡아. 오, 벌써 배에서 10마리 났어요. 저희 5명밖에 안 탔거든요. 5명 중에 10마리 나왔는데 그중에 저는 빵수. 평균 중앙 깎아먹고 있죠. 아, 바다 거칠어져요? 까칠까칠해져요? 조심해요. 자, 올려보세요. 오, 히트! 올려보세요, 히트! 자, 채비 14, 5 봉돌에 애기 연결하고 가지출 60 정도 주고요. 애기 고추장 애기까지 이렇게 가지출 빼서 한번 해볼게요.
와, 또 히트. 대박 사건. 야, 대박. 어, 맹맹 히트. 야, 대박 크다. 아, 멋있고. 와, 진짜 크다, 근데. 와. 아니, 농담 아니고 제 손바닥만 해요, 진짜로. 봐봐, 와. 얼굴 바로 옆에 됐거든요? 어, 잠깐만, 나는 왜 미끌림이고? 뜯어. 서울에 왔는데 워터빵이 한번 하고 와야 되는데 워터빵이를 못하고 있어요. 워터빵이야, 뻥. 그냥 빵이야, 빵. 워터빵이가 아니고 워터빵이, 빵이야, 빵이야. 워터빵이야. 왔다. 드디어 왔다. 오, 무겁다. 오, 꿀렁꿀렁한다. 왔다 빵. 왔다 빵. 좋아, 좋아, 좋아. 올라와라. 올라와라. 어이, 왜 이리 무겁노? 우와, 크다. 우우우. 어이, 먹물 쏘고 난리다. 와. 오, 손맛 좋네. 와, 먹물까지 쌉히네요. 아, 왔다. 좋다. 어, 올해 첫 주꾸미입니다. 아, 요거 보러 왔거든. 손맛 꿀렁꿀렁하니 좋네요. 나 있어. 들어가 있어. 나 깡 아니다. 나 깡 아니다. 이제 집에 가면 된다. 약간 방금 얻어 걸린 느낌. 얻어 걸린 느낌. 어, 뽑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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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뜯었다. 뜯었다. 문어 아니야? 어, 안에 있다. 들어봐봐요. 돌 들고 왔다. 우와, 대박. 우와, 안에 또 있어. 또 있다. 또 들었네. 우와. 대박. 어, 나왔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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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도 왔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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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왔다 방이야. 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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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크다. 우후. 자, 또 나왔어. 또 나왔어. 또 나왔어. 우후. 어, 옆에서, 옆에 분이 이렇게 해서 잡았어. 근데 중요한 건, 안에 또 있어. 자, 요 안에 또 있어요. 잘 나오고 있습니다. 오, 쌍그리. 올려봐요. 올려봐요. 수심은 한 3, 4m 나와요. 바닥은 돌바닥이요. 돌 막 굴러가요. 던져요. 자, 바닥 찍었슈. 살살 끌어와갖고 기다리고. 또 살살 끌어와갖고 기다리고. 고라모는 쪼꼬미가 조금 하면서 조금하게 올라타요. 자, 한 마리 더 잡아보자. 이제 잡아보니까 알겠어요. 오랜만에 해가지고 좀 올라타면 아, 뭔가 느낌이 있을까? 긴가민가 한 느낌일까? 이런 생각을 했는데 사이즈가 커서 그런지 확실히 올라타면 확실히 느껴지네요. 시즌 때처럼 막 봄 쭈꾸미는 그렇게 많이 나오진 않아요. 진짜 많이 나오면 30수에서 50수? 지금 시기는 초반이라서 한 10수 내외로 생각을 하셔야 되고 꽝을 칠 수도 있고 그래요. 고! 왔다!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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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먹어! 작년에 왔던 요주리가 작년에 누가 떨갔는 거 잡았네요. 애기가 애기 잡았네. 어, 진짜 또 히트. 뒤에 또 왔어요 한 마리. 와, 얘는 실하네. 아가 사이즈 좋습니다. 어, 왔다. 빵야. 왔다 빵야. 왔다 하고 빵야 했습니다. 진짜 빵야. 좋아 좋아. 어, 손맛 좋아. 쫀득쫀득한다. 야야, 올라온다 올라온다 올라온다. 우후. 자, 또 쭈꾸미 한 마리 나오네요. 자, 이번에 확실히 올라타는 거 느꼈습니다. 왔다 빵야 했습니다. 이야, 오랜만에 이게 탁 쭈꾸미 땡그리니까 기분 좋네. 저희 오늘 다섯 명 나왔는데 또 다 같이 일행이에요. 쭈꾸미 세 마리가 뭐라고 이래 사람 기분을 좋게 만드노. 그죠? 왔다 빵야. 오, 좋았어. 나이스. 와, 제대로 느껴졌다. 와, 묵직했어요. 어, 이거 두 마리 달린 것 같은데, 느낌이. 어, 가지줄이다. 요, 요호. 자, 요번에 가지줄을 물고 올라왔네요. 쯔득하니 막 가져가네. 어, 요거는 가지줄 쭉 끌고 가네. 오, 좋아, 좋아, 좋아. 오랜만에 이 쭈꾸미 잡으니까 재밌네, 막. 자, 여러분, 쭈꾸미 금어기는, 주꾸미 금어기는 5월 11일부터 8월 31일입니다. 어, 후쿠이트! 오! 자, 쭈꾸미 사이즈 이렇습니다, 지금. 좋죠? 마리수가 아니고 사이즈가 이렇습니다. 올려보세요. 아, 날씨 좋다. 그냥 여러분 오늘 조가를 떠나서 그냥 이제 봄 낚시를 이제 알린다라고 정도만 그냥 시작한다. 어, 그렇게 봐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봄 쭈꾸미 잘 잡히는 애기가 있나요? 아, 모르겠어요. 뭐 저는 솔직히 어떤 애기를 쓴다고 해서 잘 먹고 어떤 애기 쓴다고 해서 많이 잡고를 떠나서 그건 것 같아요. 진짜 이거는 뭐 백번 천번 말하는 거지만 믿음, 믿음. 나에게 믿음이 있어야 돼요. 무조건. 그 믿음이 생기는 상황이 와야 되고, 아무리 유튜버들이 누가 뭐 좋다, 잘 문다, 저걸로 자원했어요. 한다 하들, 나한테 믿음이 안 생기면 그 얘기는 안 좋은 얘기예요. 근데 남들이 안 써도, 유튜버들이 안 써도, 어, 나한테 믿음 있으면 그 믿음 있는 얘기가 그게 짱이에요. 그냥 내가 해보고 나한테 맞는 게 최고입니다. 낚시인이 쭈꾸미 다 잡아서 시가 마르다. 진짜 이게 저도 아무리 많이 생각을 해봤거든요. 실어 안 잡는다 해서 되는 게 아니고 우리 뭐 동태탕 이런 거 보면 아, 따 알고니 고니탕 맛있다 이러면서 고니하고 알탕하고 먹잖아요. 그럼 걔들도 다 알을 품고 있는 애들이잖아. 그리고 쭈꾸미도 여기서는 알이 뱄을 때 축제를 하죠. 뭐 밥알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이걸 자꾸 모든 거를 낚시인들한테 다 몰고 가면 안 돼요. 낚시인들 낚시 잘 못합니다. 예. 이 시기 때 100마리 절대 못 잡아가요. 이게 잘 생각해야 돼요. 자꾸 낚시인의 핑계로 몰아가면 안 돼요. 이 낚시하는 사람들끼리도 우리가 뭐 산란철에 낚시를 해서 아니거든. 제 방송에만 봐봐요. 지금 봄에 출조해가지고 벌써 꽝 쳤다는 사람만 오늘 채팅에 10명이 넘어요. 이 좁은 공간 안에서도 꽝 쳤다는 사람이 10명이 넘는데 네 봐봐요. 하루 종일 해갖고 4마리 잡는데요. 뭐 이래갖고 뭐 씨가 마르겠습니까? 어선 그물 한번 퍼면은 몇십 킬로씩 잡아가는데 여기에 무창포에 배들이 다 나와서 낚시를 해도 어선 굶을 뜨는 것만큼 못 잡아요, 절대로. 그리고 낚시하시는 분들은 알잖아. 예민하다, 물색이 안 좋다, 기상이 안 좋다, 낚시인의 핑계 많잖아. 지진이 일어났다, 어제 전날에 비가 많이 왔다, 애들이 예민하다, 활성도가 안 좋다, 그런 얘기 하죠. 그래서 애기 컬러 바꾸고 가지질 주고 뭐 별의 별질을 다 하잖아. 애기 컬러 바꿔야 된다, 가지줄 몇 터 써야 된다, 뽕돌은 가볍게 써야 된다, 라인은 얇아야 된다, 로드는 감도가 좋아야 된다, 톤이 좋아야 된다, 별의별 말 다 나오죠, 그죠? 왜? 그만큼 어려우니까 잡기가. 그냥 담근다고 무는 게 아니에요, 쭈꾸미도. 근데 우리 낚시하는 사람들이 이 봄에도 나와서 안 나오는 거 알면서 경비 써가면서 선비 써가면서 왜 오겠어요? 이게 삶의 유일한 낙이잖아. 그래서 안 잡히는 거 알면서도 나와서 바다 와갖고 헛바람 씌면서 그래도 한두 마리 그냥 손맛 보고 가면 즐거워서 돌아가고, 그런 사람들이 봄에 출조를 해요. 그냥 많이 잡아가야지, 알 있는 거 잡아야지, 이렇게 해서 출조하는 사람들은 진짜 극소수예요. 물론 낚시인들 잘못한 거 있지. 뭐 물론 잡으면 안 좋죠, 잡으면 안 좋죠, 그 말도 일리가 있지만 이게 그거 가지고 너무 뭐라 할 거는 아니라는 거죠. 선택이잖아. 금어기라는 게 정해져 있고 금어기 외에 낚시를 하는 건데 그거를 뭐 핍박받으면서 누구한테 뭐 약간 범죄자 취급하듯이 그렇게 얘기하는 건 아니에요. 무슨 범죄자 취급하듯이 그렇게 얘기하면 진짜 대구탕도 먹지 말고 오징어도 먹지 말고 봄가비도 가지 말고 참돔도 가지 말아야 돼요, 지금. 이걸 보고 이렇게 얘기를 한다고 해서 저를 싫어하시는 분도 있겠지만 아무것도 모르고 뉴스만 보고 그냥 그렇구나 하는 거죠. 이게 선진국으로 가는 길을 막는 거예요. 차라리 그렇게 하는 게 아니고 하지 마라 하지 마라가 아니고 저거를 카운터제를 하든지 1인당 100마리 이상 금지, 뭐 100마리까지만 잡아갈 수 있다든지 뭐 이런 식으로 해외처럼 사이즈를 정확하게 한다든지 뭐 귀한 고기 같은 경우에는 1인당 뭐 몇 마리 제한을 건다든지 그런 방안을 취하는 게 맞지. 안 된다, 낚시인이 잘못했다, 낚시인이 베린다, 그거는 아니지 않나요? 네. 몇 마리 없어요? 한 5마리 들어있는데 자, 쭈꾸미 시야는 이렇습니다. 네, 사이즈 좋네요. 저는 얘기 드렸던 대로 애들 살려줄게요. 자, 가라이 가자이 일로 온다, 일로 온다. 자, 니도 가고이. 또 가고이. 잘 간다, 수영해갖고. 자, 오늘 무창포에서 쭈꾸미 낚시, 봄 쭈꾸미 낚시 즐겨봤습니다. 생각했던 것만큼 빵말이 나올 줄 알았는데, 그래도 손맛 볼 정도는 나와준 것 같습니다. 뭐, 여러분들이 기대하는 그런 마리수, 대박적인 조항은 아니지만, 겨울에 굶주렸던 그 손맛, 쭈꾸미 사이즈 좋은 녀석들로 오늘 손맛은 조금 달랬어요. 근질근질한 거 좀 사라졌어요. 앞으로 뭐 봄 쭈꾸미 관심 있으신 분들은 이제 한 4월 달쯤 되면 좀 잘 나오거든요. 그때 이제 손맛보러 한번 와보셔도 좋을 것 같고요. 뭐 이래저래 뭐 봄 쭈꾸미 때문에 말이 많은데 좀 어렵네요. 좀 그 부분이 좀 어렵습니다. 좀 어려운 내용이라서 제가 깊게는 더 이상 얘기 안 하도록 하고요. 자, 그렇게 오늘 무창포에서 재미나게 봄 쭈꾸미 낚시 한번 즐겨봤고요. 이제 진짜 봄이 오는 것 같습니다. 올해 시즌은 여러분들 다들 밑걸림 없는 한 해가 되시고 깔치한테 채비 안 털리는 그런 한 해가 되시길 바라면서 오늘 영상 여기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영상에서 더 재미난 낚시로 만나 뵙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시청해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대박.